아이브, 웨이브, 블랙 버전 AI 복합 포장할게요. 근데 이거 노래 제목 웨이브라고 읽는 거 맞아요? WAVE라고 노래에서 말하는데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웨이브 앨범 자켓 느낌으로 포장해봤는데 비슷한가요? 근데 포카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누구를 만들어도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림체를 조금 바꿔볼까요? 90년대 레트로 만화 느낌의 드래곤볼 같은 그런 느낌은 어때요? 우리 백궁이들은 다 어려서 드래곤볼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구매 문의는 인스타 DM 주세요. 안녕. 오래 기다렸죠. 지락실 포카 왔습니다. 뿅뿅 지구 오락실 AI 포카. 그림체를 바꿔보려 했지만 투표 결과 원래 하던 그림체로 그대로 돌아왔어요. 드디어 신나는 금요일 오후가 되었네요. 백공이들 요즘 지락실 본방사수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본방사수 할 거예요. 지락실에서 최애 멤버 누구예요? 아 저는 못 골라요. 4명 케미가 너무 좋지 않아요? 다 좋아. 요즘 포카 판매 불법이라는 댓글이 많아서 구매 문의 주지 마세요. 안녕. 이 지금 아이유 포카 포장할게요. 아이유 포카 요청해주신 분이 구매하시겠다고 선입금을 해주시고 사진도 직접 골라주셔서 맞춤 주세 해드렸어요. 진짜 국민요정 아이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예쁘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이유님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세요? 아 저는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이번 포카가 꽃 배경이 많아서 라일락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라일락으로 선곡해봤어요. 다음 AI 포카는 방탄소년단 준비했습니다. 아미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 방탄소년단 AI 포카 포장할게요. 남들은 포카 만들기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AI가 자꾸 여자로 인식해서 여자로 그려주거든요. 꼭 멤버 중에 한두 명만 여자로 그려주면 이제 전체 사진을 골라놨던 거에서 또 다시 다른 컨셉으로 사진을 골라서 다 같은 컨셉으로 예쁘게 나오는 포카를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이것저것 다 해봐야 돼서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어제도 스트레이 키즈 도안을 만들다가 결국 포기했어요. 남돌은 투바투 다음으로 이게 두 번째인데 투바투 때랑 그림체를 좀 바꿔봤는데 어떤 게 더 예쁜가요? 다음 포카는 아이브 애프터라이프 준비했어요. 엄청 엄청 예쁘게 됐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